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제 저희는 2017년 1월 21일 13시 51분입니다. 이제 전주에 있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현대옥의 본점에 와 있습니다. 여기처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백선 6시부터 9시까지. 네,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곳에서 많이 먹고 요 앞에 이제 조점내 푸른데서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관계가 있어갖고 이쪽에 본점에 이제 왔습니다. 시간도 좀 오늘 널널하고 해서 약간 일부 대중 시간에 맞춰 왔기 때문에 본점에 있습니다. 이제 현대옥의 각종 내용들하고 아주머니들 동일합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이나 뭐 맛은 저희 왔고요.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콩나물국과 수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한번 또 맛을 보겠습니다. 옛날처럼 그냥 고소하고 맛있는 맛이 있고 역시 이제 오징어 콩나물 밥하고 같이 주고 끓이는 게 아닌 데피는 과정 똑같습니다. 반찬은 뭐 다른 데 보는 것처럼 내기 아니 수단을 여기다 김 넣어서 김 넣어서 좀 여기 있네 해놓은 거 그거 먹어.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마늘뚜지라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유명했던 게 그 내용들인데 순한거 하나, 고등어 하나, 매운거 하나, 오징어 하나요? 와서 봤습니다. 아, 워낙 유명한 곳이고 중국들 체인점들도 많기 때문에 뭐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오늘은 조정래 피순대, 풍남 피순대 갈라다가 이쪽을 한번 먹어봤습니다. 그래서 맛도 상당히 좋고 여전히 저희 이제 순한 맛을 먹고 저희 아주머니들에게 마늘 망치를 빵빵 뚜드리는 게 가장 오늘은 저희가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김까지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던지 먹어 이렇게 맛있어 먹어봐. 아, 김을 이렇게 잘라서 그냥 뭐 먹어도 되고 밥에다가 풀어도 되고 맑게 먹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취향 방식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또 맑은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맑은 걸로 먹으려고 합니다. 괜찮습니다. 그래서 뭐 현대옥이 워낙 유명한 곳이고 TV에도 많이 출연했던 업소지만 작은 뭐 본점을 오면서 저희가 이제 먹어보는 아줌마들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끓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오늘 어쨌든 김도 좀 먹어봐야지. 고소하지만 작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먹어보면서 오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한번 꼭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맛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고 현대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먹는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